열리 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, y는 베타라 할때 알파 베타의 값은? 자, 두 번째 여기 식에서 보게 되면은 4x 제곱 4xy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0이 되는데 여기서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 되죠. 자, 거기서 2x는 y가 됩니다. 자, y는 2x를 여기에 대입합시다. 그럼 x 제곱 더하기 y는 2x니까 2x로 해야 되겠죠? y 대신에 2x를 대입한다. 이렇게 제곱은 40으로 되겠지. x 제곱, 4x 제곱, 5x 제곱은 40. x 제곱은 8이 됩니다. 자, x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. 2루트 2로 이렇게 해주고. 그러면 x는 2루트 2일 때 y는 x에서 2다 대입하니까 y는 4루트 2가 되네. 또는 x는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됩니다. 어쨌든 두개다 이거 봤을 때 x는 알파 베타 해서도 이거 알파가 될 거고 이거 베타 될 거고 알파가 될 거고 이거 베타가 되잖아요. 두개 곱해도 두개다 똑같이 8이 16, 16이 됩니다. 1번이 됩니다.